올라간다.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. 반갑습니다. 반격홍입니다. 22번 들어갔습니다. 나의 12살 아들과 나는 주에서 주어가 자 1번 그 다음 아이가 2번 주어 두 개니까 복수 월로 썼죠. 자 월 리터닝 돌아오는 중이었다 집에. 자 after trip 여행 후에. 자 when 우리가 들어왔을 때 the side door는 연문. 자 연문인데 연문은 이거는 견자단이고요. 사이드 옆인데 이게 연문으로. 자 그 다음 주의하신데 reading 앞에 나오는 문의 성질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예요. leading to the kitchen 그러면은 부엌으로 이끌어가는 현재 분사 능동 성질. 그래서 본연의 성질일 때 사물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능동의 ing를 씁니다. 자 그럼 키친으로 부엌으로 이끌어주는 문에 들어갔을 때 나는 immediately는 즉시 부사죠. 즉시 부사가 new 수식해요. 나는 즉시 알아차렸어. 자 대접속사. 자 something was wrong 주어동사 썼죠.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것을. 자 before I could turn on the light 하기 전에 그러면 내가 could 동사원형. 자 켜기 전에 빛을. 자 나는 깨달았어. 자 또 대성량이죠. 자 realized 깨달았다. 다만 알아줘. 깨달았다. 깨달았다. 자, 그 집이, 그 집이 하면 우리 집이에요. 저것은 incredibly 하면은 놀라울 정도로 부사가 또 콜드 수식해줘요. 형사인. 춥다고. 자, on ing 혹은 여기다가 upon upon ing를 쓸 때는 우리가 되냐면 하자마자 뜻이에요. 그래서 키자마자 스위치를. 자, found that. 발견했는데 잠깐만 주어가 안 보이네요. 잠시만요. 예, 주어를 데리고 왔습니다. 어쩐지 주어가 없으면 안 되죠 문장이. 나는 발견했는데 또 대접속사. 자 everything 우리가 every나 each로 시작하는 단어는 문장에서는 보통 문법에서 단수 취급해요. 해석상은 복수지만 문법에서는 단수입니다. 모든 것은 was out of는 에서는 벗어나 있었다는 뜻이죠. 자 also order가 해서요 뭐 주문도 있고 명령도 있고 질서도 해서는 질서. 그래서 무질서. 모든 것은 무질서. 무질서죠. 아, 약발이 안 받네요. 무질서 했다. 모든 것이. 자, 창문인데 주어고 저 above the sink. 싱크대 위에 있던 창문은 저 was 저 broken pp네요. 좀 깨져 있었고. 자, hundreds of pieces of glass가 그러면 수백 개 조각의 유리들이. 자, made 만드는데 mess는 어지러움 지저분함을. 자, on 어디에? 내 kitchen floor. on floor죠. 내 부엌의 바닥에. 자, 내 다리들은 자, was trembling 떠는 중이었다. 꼭 의인화시킨 거죠. 사람처럼 다리인데 사실 떨고 있어. so badly that so that 구조예요. 너무나 나쁘게가 아니고 심하게. 너무나 심하게 떨고 있어서 I couldn't hardly 여기 해석 잘해야 되는데 이거 부정어로 거의 설 수 없었다. 움직이지 않고. 좋다. 거의 설 수가 없었는데 still이 무슨 뜻이냐면 움직이지 않다는 motionless의 뜻으로 쓰입니다. 움직이지 않은 채로. 자 나는 held 쥐었어 내 아이를. 자 by 전치사 주요. held by the arm. on the arm 써야 될 것 같지만 여기서는 by 전치사 써요 보통. 그러면 팔을 잡았고. 자 그리고 whispered 속삭였다. 사격하면 안 되죠. 아들 아들 사격하고 있어 이 새끼. 뭐지 새끼. 속삭였다. 이게 맞나? 속삭였다 이게 아닌데. 아 한글을 잘 모르겠어요. 작게 말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한국어 고자라서. 자 속삭여 작게 말했는데 자 누군가가 broken. broken은 BNE 영어에서 표현해 BNE broken entry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무단 침입 했고. 자 아마도 자 still 이제 삽입절이고 자 my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be inside 안에 있을 것이다. 자 우리는 land 뛰어갔어. 자 neighbors neighbors 무슨 뛰어는 house 생략구조겠죠. 이웃의 집으로 뛰어갔다. neighbor 이웃. 아이고 이웃. 아 얘 또 못 먹을 줄 알았어요 알파고 이웃. 자, 알파고가 오늘 좀 이 알파고 바보가 이게 힘들게 하네요. 자 여튼 밑에 조금 내려가서 보시면은 내려가자. 자 그래서 요 놈이 이 밤손님이 다녀가신 요런 뭐 분위기죠 지금.
자, 여튼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알파고 씨가 정리해 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들과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집이 털려 있어 쫄고 있는 필자.